안녕하세요. 바둑 인문종합 옥집 수업입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가의 곳을 옥집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 가의 곳을 옥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흑은 어느 곳에 둬야 될까요? 1번에 만약에 이렇게 잘못 두게 되면 백은 2번에 두어서 가는 집으로 됩니다. 그죠? 자, 그러나 1번으로 이렇게 집어버리면 가는 가짜 집이 됩니다. 자, 옥집은 가짜 집이잖아요. 그러면 백은 이곳에 이어서 네,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집, 두 집으로, 그죠? 자, 이 모양에서 혹시라도 백이 다른 곳을 가게 되면 한번더 먹여쳤어, 그죠? 백이 잡더라도 가는 가짜 집이 됩니다. 자, 그럼 1번이 옥집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가의 곳을 옥집으로 만들려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곳에 두어서 가를 가짜 집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자, 가를 가짜 집으로 만들려면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가는 가짜 집이 됩니다. 지금도 가을을 가짜 집으로 만들려면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번이 뜨면 백은 이곳에 이어야 됩니다. 네, 두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도 가을을 가짜 집으로 만들려면 네,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곳에 두면 가는 옥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을을 옥집으로 만들려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두면 가는 네, 나중에 없어지는 집이죠. 가짜 집입니다. 바로 이곳이 가짜 집이 되겠네요. 자, 가를 가짜 집으로 만들려면 어딥니까? 옥집으로 만들려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가는 옥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모양의 가를 옥집으로 만들려면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네, 이곳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이 가를 가짜 집으로 만들려면 어딥니까? 바로 이곳에 두어야 되죠. 자, 이곳에 두면 이 백이 살아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 가짜 집이니까요. 이곳을 없애버리면 한 집, 두 집으로 네, 살아갈 수 있죠. 여기서 가는 옥집이 되는 곳입니다. 자, 1번을 잘 집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바로 이곳에 두어서 옥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을 옥집으로 만들려면 어느 곳입니까? 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네, 이곳은 가짜 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자, 이 가을을 가짜 집으로 만들려면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어서 가을을 가짜 집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백은 여기에 둬야 되겠죠? 자, 지금도 가짜 집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가는 옥집이 되겠습니다. 가의 곳을 옥집으로 만들려면 어느 곳이에요? 자, 이제는 보이시죠? 네, 바로 이곳에 집어서 가를 옥집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딜까요? 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가는 옥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옥집을 만들려면요. 네, 여기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가는 가짜 집이 되겠네요. 자, 지금도 한번 볼게요. 사흘 문제도 걸리죠, 사실은. 자, 이렇게 두었을 때 1번에 두면 가는 가짜 집입니다. 자, 지금 백이 딴데갈 수는 없습니다. 백이 이곳을 이어야지만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백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을 만약에 가버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여치는 수법 배웠죠? 물론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해버리면 백은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흑은 어떻게 둘까요? 네, 바로 먹여치겠죠. 먹여치면 잡아도 나중에 단수 치면 이게 뭡니까? 가짜 집이죠. 예, 이어야 되는 가짜 집. 그럼 한 집밖에 없으니 이 백은 죽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옥집을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의 곳을 옥집으로 만들려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백도 이곳에 두어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정답은 바로 가의 옥집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곳에 두면 가는 옥집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도 옥집을 만들려면 어딥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이곳에 두어서 이곳을 가짜 집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 종합 옥집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